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몸통깎이 첫째 시간을 가졌었고요. 둘째 시간에 이제 이거 몸통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통깎이를 다 해서 몸통을 이 일체형 찌톱에 삽입을 해서 지금 끼워가지고 예, 솜깎이를 하고 다 사포질하고 에폭시칠 한번 하고 이건 나노 소재는 발사목하고 틀린 게 발사목은 샌딩칠 세 번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에폭시칠 한번 하고 그다음에 4시간 경과 후에 건조되면은 사포질하고 그다음에 샌딩칠을 하고 또 다시 지금 사포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윗부분도 지금 솜깎이를 해서 지금 제가 야광칠까지는 해놨어요. 밑에도 지금 예, 손갈기를 살짝 배 나오게 해서 찌고 뭐 끼울 수 있게 해서 지금 예, 여기다 까만색 칠을 해놨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작업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몸통의 디자인을 할 건데, 예, 지금 오늘도 좀 물전사지로 예, 제 얼굴도 한번 집어넣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물전사지는 진짜 간단합니다. 물전사지는 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몸통을 백색으로 배달을 깔아야 되니까 백색으로 모두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색 도르도 라카 도르 찌나라 홈페이지에 백색 라카가 이렇게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라카 도르거든요. 그리고 라카용 신나를 별도로 쓰셔야 됩니다. 라카 희석제라서 이 신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 골라서 쓰셔야지 뭐 에나멜용 따로 있고 우레탄용 따로 있고 뭐 에폭시용 신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잘 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꼭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나를 좀 따라서 이런 물감이라 생각하시고 예, 물감에 붓으로 하시는데 예, 여러 번 칠하더라도 얇게 해서 여러 번 칠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 신나를 살짝 붓에다 붙이고 해서 좀 연하게 해서 예, 몸통에 싹싹 발라줍니다. 지금 뿜칠로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예, 이렇게 붓으로 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칠하셔가지고요, 다 금방 마르니까요. 이 저기 신나를 칠하면 좀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칠해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얇게 도포해서 쭉쭉 펴바르시고요. 이렇게 쭉쭉 펴발라주십니다. 뭉치지 않게 뭉치면 또 사포질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안 이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야 곱게 뿜칠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예쁘게 잘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에폭시 칠을 하면은 그 붓자국 같은 것도 사라집니다. 예, 에폭시가 쫙 퍼지면서 유리알처럼 표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손자국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끝에 부분도 깔끔하게 돌리면서 딱 예, 마무리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칠합니다. 여기 벌써 좀 뭉쳤거든요. 그래서 신나를 칠해서 좀 녹여가면서 페인트가 금방 마릅니다. 네, 원래는 1시간 정도 있으면 완전히 경화가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예, 네, 좀 조금 덜 칠해졌으니까 다 마르고 나면 위에다 또한번 칠하고 그래서 하얗게 몸통이 될 때까지 계속 칠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말리실 때는 바로 붙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번 계속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개 모두 흰색을 여러 번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이 다 됐습니다. 지금 유성이다 보니까 좀 광택이 좀 있네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페인트 칠 흰색은 마무리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요번에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물 전사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게 잉크젠용이 있고 레이저용이 있습니다. 레이저용은 유성이라서 그냥 뽑아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이 잉크젯 같은 경우는 이게 수성이다 보니까 이게 물 속에 물 전사지인데 이게 물을 담그면 그냥 잉크가 다
퍼져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10장 들어있습니다. 요 가격이 좀, 예,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저도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10장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뭐, 한자 같은 거 치셔도 되고요, 멋있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거 디자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얼굴 그림도 넣고 해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름도 만들어서 예강작 해가지고 한문으로 좀 멋있게 도장 찍은 것지도 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뽑았습니다. 크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뽑았는데 제가 요거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요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요 정도 사이즈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하는데 세 개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르는데 요거를 자르실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시면 안 돼요. 각지게. 그리고 최대한 바투 자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진 게 이렇게 붙이다 보면 각진 게 삐죽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투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붙이실 때는 요거를 그냥 바로 여기 최대한 바투 잘랐잖아요. 이 상태를 그냥 요 물에다가 물 접시에다 물 좀 담아 놓으시고 요거를 그냥 엎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 20초? 15초, 20초 후에 요게 물 먹고 나면은 예, 그리고 핀셋을 좀 준비하셨다가, 핀셋으로 요거를 젖었다 하면은, 이렇게 뒤집, 예, 살짝 물 먹었을 때, 그러면 이게, 이거를 하실 때는 꼭 코팅제를 꼭 쓰셔야 돼요. 잉크젯은,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잉크젯은 이게 물에 바로 넣으면은 그냥 잉크가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코팅제를, 따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 코팅제랑 요, 전용지랑 요거 같이 세트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용제를 꼭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코팅을 딱 해버리면은, 예, 그 표면이 코팅이 돼서 이렇게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넣어도. 그러니까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물에 좀, 조금 더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떨어져요. 밑에서 스티커처럼. 그 상태에서 살짝 쪽집게를 띄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 살짝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살짝 띄셔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살짝. 이 상태에서 그대로 띄우셔가지고, 요 위에다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바로 부착이 됩니다.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요. 예, 올리셔가지고 아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건조시키면 됩니다. 엄청 예쁘죠? 무슨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 들어갔고요. 예, 요런지, 한번 예,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한번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전사지 아주 사용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건조하시면은 예, 이렇게 붙은지 손으로 이렇게 잘 해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건조시키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세 개 또 해보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코팅제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칼코트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요게 좀 용량이 제가 좀 큰 걸 샀는데 요거보다 약간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뿌려주시면은 예,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쫙 뿌려주시면은 위에 코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쓰시면은 이렇게 물에 담가도 예, 잉크가 번지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켈코트하고 잉켈 이렇게 그 전용지 잉크젯. 근데 레이저용은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유성이라서 그래서 잉크젯용은 요걸 꼭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전사지를 붙이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예,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위아래 위 녹색하고 주황색도 칠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다 마감이 됐고 끝에 쪽에 좀 찌 고무 끼울 수 있게 흰 띠도 하나 둘렀습니다. 예, 요가 유니포커스 펜이 또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칠도 잘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색깔 칠하는 건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에폭시를 한번 둘러가지고 마지막 코팅 겸 이제 예, 방수 처리 이렇게 될 수 있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폭시는 뭐 계속 설명을 많이 계속 드리는데 예, 요거 에폭시 그 데프콘 예, 찌나라에서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구매한 건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가지 성분 갖고 경화가 안 되고 요즘 조금 큽니다. 대용량인데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개 정도 바를 수 있을 정도로
5대5 비율로 짜줍니다. 손대중으로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짜주시고, 예. 요거를 섞으실 때 절대 손으로 비벼서 섞으면은 외곽이 잘 안 비벼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비벼질 수 있게 이런 플라스틱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밑에까지. 그래야 경화가 일어납니다. 10분 더, 섞고 나서부터 10분 더부터 경화가 돼가지고, 예, 4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럼 아주 경화가 단단하게 잘 돼요. 유리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완전 뒤까지, 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3개 정도 칠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찐득거리기 때문에, 붓 사용 같은 건 안 되고요. 손으로 살짝 발라서, 여기를 이렇게, 페인트 칠한 부분, 페인트가 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 칠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전체 싹 한번 발라줍니다. 싹.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손자죽이 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쫙 퍼져요. 그래가지고 표면이 매끄럽게 되면서 이제 마감이 그 유리알처럼 딱 굳어버리거든요. 4시간 후에는. 여기 페인트 칠한 부분 위주로 페인트가 다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쫙 전체적으로 펴서 발라줍니다. 쫙쫙 펴주세요, 손으로. 예, 그래서 조금 밑에도 이렇게 마감. 그래서 쫙쫙 펴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요게 또 말리다가 막 먼지 같은 게 와서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끝에는 이거 송글송글 맺힐 수가 있으니까 찌다리에는 붙은 건 깔끔히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쫙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디 뭉치지 않은 데 없나 보고 그리고 이 부분도 페인트칠을 살짝 했었으니까 이 부분도 살짝 한 번만 위에 발라줍니다. 살짝 그리고 뭐 이렇게 몽글몽글 뭉치지 않게끔 되게끔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도 찌다리 부분도 한번 싹 발라준다고 흰색 띠 두른 데까지 해서 해주시고 끝에는 한번 이렇게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쫙 퍼지면서 매끄럽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막 손자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4시간 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근데 막 뭉치거나 그랬으면 또 사포질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펴지게 지금 10분 안에 10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펴서 뭉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잘 해서 이렇게 쫙쫙 손으로 쫙쫙 펴서 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쫙 펴져요. 쭉 최대한 그리고 또 붙지 않게끔 서로 해서 딱 저 이렇게 말립니다. 4시간 동안 잘 말리시면 잘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지금 전천후 하이브리드 전천후 찌거든요. 예 민물낚시 아니 올림낚시 대물낚시 가셔가지고 예, 물이 혼탁하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봉도를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내림낚시는 해야 되겠고 찌를 막 내림낚시용으로 갈아끼기도 뭐하고 그럴 때 이런 전천후 찌나 하이브리드 찌를 이용하시면은 예 다양 예 뭐 만다 다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찌는 하나쯤 준비해 갖고 중간에 갖고 다니기도 수심이 낮은 데서 장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쯤 준비해서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수력은 한 2g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쫙 전체 펴서 이렇게 손자죽 남을 것 같은데 뭉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뭉친 데는 이제 퍼지는 데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발라주면 쫙 퍼지거든요. 같은 표면 높이에서는 그리고 끝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천후찌 예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왔고요. 물전사를 이용해서 꼭 예 디자인도 아주 네 얼굴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찌 만드셔서 자기만의 찌를 만들어서 한번 낚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해서 3시간 모두 몸통 깎기와 몸통 조립 그리고 몸통 디자인으로 해서 3시간으로 나눠서 올렸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셋으로 나눴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찌 한번 만드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